반갑습니다. 이게 몇 명이지? 거의 한30 이상 오셨네요.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손들어 볼까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강의 들으러 왔다고요? 예. 근데 강의를 들어도 내 직장은 변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아니, 강의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직장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저는 종교 사업을 해야 돼요. 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도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느냐면 오늘 주제가 돈과 신의 직장. 저 구미가 땡기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개념, 인식하고 있는 돈의 개념,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알면은 뭐가 되냐면은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경계가 확실하게 생겨요. 내가 이 직장에서 뭐를 얻어야 되고, 뭐를 만족해야 되고, 뭐를 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돈. 좀더 많이 벌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복지. 좀더 이렇게 윤택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것도 못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을 신의 직장이라고 우리가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직장일까, 과연? 아닐 거예요. 왜? 사람마다 사주가 다를 거고, 그걸 느끼는 게다 다를 거니까. 누구는 거기에서 뛰쳐나오려고 해요. 가까운 예로 저기, 우리 개그맨 전용동 씨, 삼성을 다니다가, 10년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개그맨이 되겠대요. 남들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당연히 돈도 훨씬 더 많이 벌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직장을 인식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야 된다. 예전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가 포인트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쨌든 정말 궁금할 거예요. 내 팔자가 이제 어디에 맞는 건지. 예, 그 궁금함만 가져가셔도 제 강의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직장에 대한 거를 볼 건데, 직장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볼 때는 관을 봅니다. 관. 관. 관성을 봐요. 관성. 이걸 이제 나누면은 정관과 편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네, 암호 같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 나를 극하니까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스트레스가 없다? 그 직장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직장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돈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모르겠죠.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던가 내가 할것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가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예. 그런 게 이제 관성과 이제 어긋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자 팔자에서도 정관을 남편으로 보잖아요. 정관을. 왜 하필 정관을 남편으로 보냐면은, 정관은 의무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의무. 정관인 사람들은 의무적 책임감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의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직장으로 보고 남편을 보는 이유는 내가 거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이게 사주 내에 뚜렷한 사람들은요, 직장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거기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코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다고요, 내 직업에 대한. 직업이라기보단 직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리. 나 삼성전자 다녀. 굉장하죠? 나 이번에 5급 공무원 됐어. 굉장하죠? 얼마나 자부심이 뚜렷하겠어요. 근데 정관이 천간에 뚜렷하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굳이 그런 직장이 아니어도 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고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직장에 대한 개념을 느끼는 거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직장에다가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만만하게 보겠네요. 여기에 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 왔겠지, 다들. 관이 뚜렷한 사람은 사주를 듣지도 않아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명확하고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주를 미신으로 취급하고요. 미신이 되니까 이제 거들떠도 안 보겠죠. 그런 거왜 하냐고 물을 거예요. 여기 대부분 있는 사람들은 관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불만이 있거나 만족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자부심이 없다거나.
여자 남자 팔자에서요 정재가 부인이죠. 정재를 마누라 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은 얘를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 만날 때 정재가 하나쯤 있는지 보세요. 책임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정재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책임과 의무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책임과 의무가 되니까 직장에 있을 때 아무리 불만이 많고 뭐 하더라도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고요. 소속감부터 출발하는 게 직장입니다. 소속감부터 출발하는 게. 이것들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소속감이 없어요. 저 정도는 팔자를 본 적이 없는데, 네, 아마 이런 거 비슷하게 돼 있지 않을까. 소속감이라는 거는 관성어로 이렇게 소속감을 가진다라는 거는 내가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된다는 소리예요. 울타리 안에서. 남편이 관인 이유는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명에 관이 없으면은 직장과 남편의 혜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지니까 조금 말을 바꿀게요. 예. 일반적인 남편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기 어렵다. 관이 없다라는 거는 보편적인, 평균적인 그런 직장과 남편을 얻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직장을 얻어도 불안정하고요. 남편을 만나도 천방지축이에요. 예. 남편이면은 이렇게 나를 좀 보호해주기도 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직장도 뚜렷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 때려치고 사업 벌리겠다고 하는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쉬는 날에 이렇게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자식하고 놀아주고 나하고 놀아주고 데이트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쉬는 날에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만난 이유는 자기가 고른 거거든 결국에는. 관이 없는 사람은 그런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골라도 꼭 고르게 됩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내가 관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찾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정관하고 정재가 있으면은 그 어떤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소속을 하고 만족을 하게 된다고요. 돈 내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보호된다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IMF 오면 다 잘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잘려요. 네, 정관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 놓치기 싫은 사람처럼 소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요. 태도가 반듯해요. 아이고 차장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차장님 왔어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네, 관이 있는 사람은 그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남편님 이러면서 태도가 깍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그게 정관의 매력이에요. 최고죠. 여자 명의 정관이라는 것은, 남자 명의 정관이라는 것은 절대 잘리지 않는 무적의 철옹성과도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관이 없고 평관이 있으면 이거 조금 이상하게 돼요. 이거는. 네. 평관, 그러니까 정관은 그래서 어떤 직군에 형성하게 되냐면은 얘는 사무직, 정규직, 이런 쪽으로 갑니다. 내근직.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돼요. 최소한의 내가 바탕이 될 수 있는. 근데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평가는 소유당하고 싶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남들한테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회사한테 휘둘리고 이 사람들은 외근직, 계약직, 현장직에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관을 깐 사람들은 모험심이 있어요. 직업을 고르는데 우리 그런 거 있죠. 돈 벌 때 너 한 달에 200 받으면서 일할래? 아니면은 100만원 기본급에 인센티브 해서 받을래? 이러면은 인센티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안전빵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정평관의 차이예요. 평관 있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로 가요. 모험을 한다고요. 자기가 모험을 하고 더 높은 걸 바라봐요. 그거는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를 희생하냐면은 내 시간과 내 자유를 희생해요. 주말이 없어요. 평관을 쓰는 사람들 주말에도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바빠요. 뭔가 괜히 여기 온 것도 바쁜 거잖아요. 여기는 정관보다 평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뭐다? 계약직, 외근직. 네.
이거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것 같고. 근데 사주를 보면은 꼭 그런 것처럼 돼 있어요, 사주가. 이게 정말로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들 사주 다 까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저기 뒤풀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사주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 역시나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만족도는 그 경우 뭐냐면은 평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지 만족이 된다는 소리예요. 약간 불안정하더라도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도전할 수 있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걸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근직을 들어간다? 이 사람이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을 한다? 답답해서 미쳐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공무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쪽은 서울이 확 치우쳐져 있겠죠. 꼭 그런 대로 가요. 그렇게 하면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신의 식장인지 별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거 싫어한다고. 왜? 삶이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거든. 안정적이면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삶이 이래요. 수평이에요, 그냥. 이거 왜 이래요? 심장이 멈추면 이렇게 가요. 근데 심장이 뛸 때 이렇게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평관의 힘이다. 근데 이걸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의 꼴에 맞춰가지고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주제가 흥미롭고 호기심이 있어서 온 것도 있지만은 베이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뭘로 놓고 싸우냐면 결국에는 복지하고 돈으로 놓고 싸워요. 정평관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복지냐 돈이냐. 두 군데를 합격을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같이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선택하면 너한테 낫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내 팔자를 모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 재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제. 이거는 이제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아, 책임이라고 얘기했지?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편제. 이거는 유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제가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제 있는 남자 여러분들 꼬시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게끔 이쁜 행동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만. 네, 정제가 있는 남자들은 뭘 보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꼬시고 싶으면은 이 사람만 챙기세요. 옆에서 물 떠다 주더라도 얘만 떠주고 숟가락 챙겨주는 것도 얘만 해주고 이러면 정제들은 꼬셔져요. 아주 쉽죠. 아, 내가 꼬시는 것까지 강의하고 있네. 네, 근데 제가 막 그런 쪽으로 특출나진 않습니다. 편제는 그런 것과 달라요. 남자명에서 편제가 있다는 것은 유흥의 대상, 재미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재미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자를 바라볼 때. 일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제가 있는 사람은 일을 책임지고 하려고 하고요. 편제가 있는 사람들 일은 재미있는 걸 찾아서 하려고 해요.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이 재미가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제는 책임이고 이거는 이제 항상성을 얘기해요. 항상.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게 정제예요. 그래서 안정성을 따진다고요. 정제 정관은 안정성에 몰빵이 되어 있어요. 모험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편제 평관은 인생이 모험이지 뭐. 네, 어려서부터 모험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 부모님한테 태어나부터 모험이 시작돼요. 갑자기 이별을 하고 고아원에 맡겨지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모험이. 그래서 내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아,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런 마인드가 있고 당연히 여자 만날 때도 그 모습 그대로인 사람을 원하는 거겠죠. 편제는 그저 재미, 재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에 흥미가 떨어지면은 바로 이직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주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편제 정제가 다 있으면은 와, 이거는 정말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재미없어지면 그만두고 싶어져요. 네, 그만두려고 하니까 돈이 발목을 붙잡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오고 운에 따라서 직업 변동이 꽤나 있겠죠. 그나마 관이라도 뚜렷하면 다행이에요. 재성은 관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재혼잡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있는 게 문제예요. 두 개의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게. 근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제 혼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가 뚜렷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한 것들을 맞춰보면 정확하게 그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직장이나 직을 어떤 직, 업보단 직이에요. 직 자리를 얘기합니다.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재성과 관성을 보면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직장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웬만하면 잘리지 않고요.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그 직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호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한대요. 결혼하고 뭘로 보호하냐면 돈으로 보호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출되는 거잖아요. 가난해.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요.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보호하고. 이게 뚜렷하게 된 사람들은 직장으로 걱정할 필요 없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한 건 오행을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행까지 들어가면 정말로 외국어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신의 직장이래요. 진정한 신의 직장은 어떤 곳이냐면은 내 적성, 내 취미, 뭐 취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내 능력 이런 거에 맞는 곳과 직업이 일치하면 그게 신의 직장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직장에 형성이 돼 있으면 그게 신의 직장이에요.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격부 설명하고 억부 설명하고 이렇게 조부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도 다 생소하죠? 거기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 관이 일단 우선이다. 직이 뚜렷한 직이 형성되는 게 우선이라고요. 사람들이 취직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수입과 안정이 우선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대부분의 적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흥미있어 하는 것은 15세 전후로 형성이 돼요. 그때 우리 대부분 적성검사 하죠. 저는 적성검사 하는데 회계사가 나왔어요.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죠. 야, 내가 그런 거 하면 멋있겠다. 나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일치되지가 않는다고요. 적성하고 직업은. 대부분 그래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람 중에서 그게 일치된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기 맞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내가 하는 재능 뭐 이런 게 잘 맞는다는. 두 명 계시네. 근데 저분들은 제가 팔자를 알거든요. 확실해요. 저분들은 자기 일에 정말 만족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만족하는지 신기하죠. 이제부터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재관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재관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을 어떻게 잡아요?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재관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은 내가 회사에 소속이 된 게 아니라 회사가 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나를 지었다 폈다 하고 회사가 나를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그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도권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소속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내 능력 발휘하려고 그 회사를 필요로 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회사를 골라갈 수 있어요. 회사가 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회사가 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면접 보고 뽑아줄 건지 아닌지 그 합격 불합격 기다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미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재능을 갖췄어요. 그것이 식신하고 상관이에요. 자, 출발이 달라요. 여기 이렇게 나라는 일관이 하나 있잖아요. 나를 극하는 것이 관이고 내가 극하는 것이 재예요. 극이란 용어를 쓸게요. 극은 이길 극을 의미해요. 이길 극. 팬다는 거예요. 두드려 패서 이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패는 거 극. 이게 회사라고요. 나를 두드려 패는 게.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은 명예가 주어지죠. 그게 소속감이고 관입니다. 이건 내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일감이에요. 이건 그냥 재성은. 재성이 많은 게 일이 많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식신하고 상관은 이거랑 달라요.
내가 생하죠. 이거는 재능에 가까워요. 재능. 자아실현. 자, 재관이 뚜렷한 사람하고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남의 일을 하느냐 내 일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자영업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가 주는 오더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자기 재능 발휘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진로가 결정이 된 사람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기 전에는 재관 위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있으니까 내 재능을 발현하는 거고 나를 이렇게 드러낸 거고 만족도가 달라요. 이거 할 때 훨씬 행복해요. 저는 직장에서 일할 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거 하고 뭐가 재밌냐고요. 그게. 근데 내가 내 재능을 발휘하고 내가 내 일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압박감이 시달리죠. 사람들이 이만한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안 시달린다고 하면 그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오는 밀려오는 그 행복감은 차원이 달라요. 이게 발달된 사람들은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코드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기계와 같이 일을 하고 그 일들을 소화해내야 돼요. 만족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언제 바뀌냐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내 재능을 발현하고자 하고 이직, 공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격증을 따고 내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내가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운이 이렇게 오면은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에너지도 봐야겠네요. 이 식신하고 상관은 뭐를 얘들이 또 치는 게 있어요. 이제 관성을 칩니다. 직장을 치네. 네, 의무와 책임감을 치려고 하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시달리지 않고요. 회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항한다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시키는 거나 잘할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릇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CEO고 자기가 임원인 거예요. 그릇이 커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자영업하고 장사하는 걸 가지고 그릇이 크다고 하지는 않죠.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귀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사주에 좀 이상하게 조합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 안에.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아 근데 여기서 한자까지 쓰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쓸게요. 누구 팔자인지는 저기 웃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쳐다보시면 돼요. 예. 그냥 여기까지만 쓸게요. 예. 안 웃었어. 자, 여기에서는 관이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직장의 상태를 보려면 이걸 보면 돼요. 내 사주의 관성의 상태를 보면 돼요. 그게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서 보면은 얘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직장이 어떤 거예요? 별로 몸 담기 싫은 직장인 거예요. 아니 남자가 이해하기 쉽게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남자예요. 겉만 그럴듯하지. 그러면 그 남자랑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잖아 일단. 아니에요? 네. 근데 직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상관도 있네요. 관을 또 치고 있네요. 힘도 없는 이 관을. 뭐예요? 회사 상태가 영 말이 아니네요. 이 회사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거는 내가 여기를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정말로 많은 고민과
그런 거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둘 수는 없어요. 왜?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글자의 위치도 중요해요. 재관이 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계절이 봄이 아니라 뭐 가을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랬으면은 이거는 관이라는 저 직장에 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해요. 여기 평생 직장으로 몸 담으셔도 상관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내 팔자에 이 관성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를 보고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필기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필기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우리 한글 모를 때와 똑같아요. 기음, 니은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만 알고 나면은 책을 한 권을 막 읽기 시작하죠. 뭐 말로 소리돼서 읽고, 그게 나중에 영화처럼 머리에서 보이죠, 책 읽는 게. 명리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이게 탁 트이면서 말이 다 알아듣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는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잖아요. 내가 재능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뭐하러 굳이 직장을 다니겠어요. 자아실현이 더 우선인 거 아니에요? 자아실현?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타고난 팔자를 보면 시대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직장, 책임과 의무 이런 거에 매달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굉장한 고속성장 시대였죠. 그때는 희망이 가득한 시대였잖아. 근데 어른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요즘 애들은 끈기와 인내가 없다. 예, 정신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때가 힘든 거는 팩트예요. 먹을 것도 없었고, 삶이 지금처럼 독재 시대였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때는 희망이 넘치던 시대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달랐다고요.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지 알았다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저축을 하고 집을 살 수 있고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먹고 살면 편하면 뭐하냐고, 희망이 없는데. 그쵸?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른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더라고.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거든요. 예. 이게 관이 지금 뚜렷한 사람들이 만약에 많았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요. 관이 뚜렷하면은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요즘에 태반입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자영업 이런 쪽으로 가요. 그 아프리카 TV 아시나요? 예.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뭐 소속은 당연히 있죠. 아프리카 TV가 소속이죠. 근데 그런 소속은 명예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제가 유명한 BJ분들 몇몇 팔자를 봤는데, 진짜로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관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 뭔가 하나가 나사가 어긋나 있던가. 근데 소속감은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모 BJ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충 직장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인성은 뭐냐면은 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인성. 이게 직장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인성 있으면은 혜택이 일단 있어요. 관인상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혜택을 받을까?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개발. 인성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습득하고 나를 채우는 거죠? 내가 생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수용해요. 삼성에서 예전에 7-4 제도 시행했거든요. 아침 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고 나머지는 가족이랑 보내는 자기 개발을 해라.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신경용 그거 할 때. 그래서 뭐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 개발 진짜로 하는 사람들, 4시 이후로 막 운동도 하고 막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인상생이 잘 돼 있습니다. 절대 안 잘려요. 임원까지도 가요. 안 그래도 관이 뚜렷하면 잘리기가 힘든데 인성까지 쓰면은 천하무적이죠.
그 사람들이 안 잘리는 이유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거를 120%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인성이 왕한 사람들, 인성이 강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직장 지명이에요. 그 자체로. 그리고 여자 명에서 관을 직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직장의 변동수가 있습니다. 왜? 관은 남편과 직장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기도 해요.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든지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별로 없긴 한데 예. 아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맞벌이가 당연해졌잖아요. 그만두라고 하려면 연봉 1억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거 왜 그러냐면 시간 투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 관이 뚜렷하거나 이런 사람들 야근도 시키거든요. 여자들한테 여기 야근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남자랑 연애하고 집에서 이제 내 의무를 하려면은 직장에 매여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관이 뚜렷한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 결혼 생활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이 조금 샜는데 인성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나를 유지합니다. 특히 편인 있는 사람들은 근데 편인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뭐냐면은 유지도 빠른데 엄한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엄한 거. 예, 이 사람이 그 영어 자격증을 따라고 했는데 영어가 재미있다 보니까 러시아 자격증 따고 일본어 자격증 따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편인들은 갑자기 여기 나와서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예, 직장에서 요구하는 거랑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정의는 그냥 요구하는 거 그대로 따요. 그냥 정의인만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직업이 뚜렷하게 형성이 될 정도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건 결국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나를 채우는 거고 능력을 갖추는 거. 능력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능력을 얘기해요. 나만 내 능력으로 특화시킨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죠. 저도 이거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거 인성으로 공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시급하냐면은 나만의 특기를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장이든 뭐든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대비가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은퇴하면 어디로 가요? 경비실로 가야죠. 경비하러 가야지. 그런 직업이잖아요, 대부분. 나이는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하면 경비직. 이런 거 아닌가?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기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누군가 써주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인성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나한테 뭐가 부족하고 뭐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에 대한 만족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 깊게 들어가야 돼서. 강약왕세를 보시면 조금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거 그걸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다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비견하고 겁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백수예요. 그냥 한 번씩 저기 일용직 노동 택배 한 번씩 가서 하고 자칫 운 잘못 들어오면 사업 벌리다가 망하고.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적당하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온통 사주가 내가 토일간인데 다 토야. 90% 이상 확률로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스님이거나. 네, 속세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거는 현실에 적응 못하고 떠나간 거라고요. 아주 미약한 식상이나 인성 하나쯤은 있어줘야지 이 순환이 돼요. 기운이. 기운이 순환이 된다는 거는 내가 뭔가 받아들이고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가 막 떠드는 걸 들어요. 머릿속에 흡수가 안 돼요. 제 강의가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말은 쉽죠, 되게. 이 단어만 알면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정관이 뭔지 편관이 뭔지 이런 것만 알면은 이거 아는데 한 시간 걸리나?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제 강의 보면은. 근데 아무리 백날 배워도 안 들어와요.
비겁이 너무 사주에서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업적인 만족도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제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뭐 직장운이나 이동운 물어보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 이러면 돼요. 그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사건 사고.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데 막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충 윤곽이 보이죠. 재관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 이게 혹은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라는 직장에 소속된 명예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직업적인 만족도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재능 발현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시키고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는 거니까. 근데 재관이 아니라 인성과 식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직장에 소속이 돼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 일하는 사람이에요. 프리랜서예요. 그냥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관여 없으신 이분 같은 경우도 소속이 돼 있죠. 작은 소속은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자그만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하게. 근데 내 사업이죠 결국에.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도 내 사업이죠? 예, 네, 본인 맞아요. 아니 회사 소속인데. 예. 자유롭게 하잖아요.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업과 팔자 비스무리하게 됐는데 뭐 그 안에서 소위 딴 거 운이나 뭐 이런 디테일한 걸 봐야겠죠 사주 내. 만족도가 달라요. 굉장히 행복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사람 관계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오행 얘기는 제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행은 화입니다. 화. 화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섞이고 사람들하고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요. 제가 화 나눠드릴게요. 네, 나눠드리겠습니다. 화가 없으면은, 사주 내 화가 없으면은 사주가 밝게 빛나지 않는 거예요. 화는 불이잖아요. 빛과 열이잖아요. 그리고 불은 서로 섞이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술 있죠, 술. 그게 화예요. 뜨겁잖아요, 먹으면은. 퍼지잖아요. 그리고 사람 관계하기도 쉬워져요. 왜 남자들이 술 먹고 꼬시겠어요? 쉽거든. 네, 그게 화의 힘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네, 다 알 거 다 아시는 분들이. 예, 네. 우리가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알아요. 중학생도 알아. 초등학생도 알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시대가 참 무서워졌어요. 빨리 어른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네. 참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화가 있냐 없냐도 보세요. 직장생활에 내가 밝게 잘하고 싶은 사람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웃는 게 일상화돼 있다고요. 화가 있으면은 잘 웃어요. 화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화가 없으면은 필요할 때 웃는 거예요. 웃음이 필요할 때. 아, 얘한테 웃어야겠다. 이 상황에서는 화가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즐거우니까. 사람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화에서 나옵니다. 화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지. 그 사람이 가진 돈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화가 적절하게 배합이 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 행복하게 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하신다고 내가 재관이 뚜렷하지 않고 뭐 보니까 인성, 식상 이런 거밖에 없어서 프리랜서 한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소속이나 이런 것보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시대예요. 내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어디선가 반드시 찾아주고 불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역시 잘 드러내려면 화가 필요합니다. 화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드러내요. 또 화가 없는 사람들 백날 해도 어둠 속에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이렇게 팔자에 화가 없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화가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꼬실 때도 그 말 한마디로 꼬시세요. 꼬셔집니다. 여기 다들 이제 연애 안 하시는 분들 온 거 아니에요? 예. 네.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분들은 저기 제가 한 연애 강의를 꼭 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궁금한 걸 좀 물어보세요. 제가 얘기, 예. 관이 없으면 관 있어요? 관은 평관이나 재성 없으면 뭐가 있어요? 겁재 두 개 비견하는 상관 식신. 아, 식상하고 식상이 있네요. 그러면은
평가안이 일단 있으면 문제 해결사 8자죠, 기본적으로. 평가안이 하나 있으면은, 아, 스트레스에서, 평가안이 있다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스트레스랑 익숙해진다? 스트레스랑 익숙해지려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분석하고, 분석하면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자, 저는 어디에서 스트레스가 오냐면은, 압박에서 스트레스가 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 극복이 돼요. 공부 많이 하면 떠들 수 있는 말이 많잖아요.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그거 원인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이기려고 해도 그 병에 대한 원인을 공부해야 돼요. 분석하고.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공부 안 하면 평생 스트레스예요. 왜? 내가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 예측이 불가해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평관이 있는데 식상을 쓴다. 평관이라는 스트레스 문제를 식상으로 해결하는 명입니다. 인성까지 있으니까 공부도 돼요. 빅업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근기, 근성 이런 거는 빅업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예 없어도 안 되고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또 다른 사람 질문 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하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네. 이거 관성, 재성, 식상, 인성이 다 있는 사람은 결국 엄청 내적 갈등으로 항상 다 있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평탄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고요하죠? 근데 내 안에서는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내적 갈등이 심한 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거는 월주. 월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쳐요. 직업 궁이니까 거기가. 제가 월주가 평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평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직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정관이 있어야지 내가 떠날 생각이 없고 평관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 끝나고 저거 하고 이거 말고 저거 하고 이런 게 다 돼 있다고요. 직업 궁은 월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취직이 안 돼도 부모 탓이고 공부가 안 돼도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껏 부모님 탓하셔도 돼요. 근데 알잖아요. 알면은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원망도 하고 그 원망을 밖으로 꺼내지는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언젠가는 저 육친통변이라고 해서 가정사, 가족관계 이런 거 보는 것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왜 직업궁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꿈을 심어주는 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근데 그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 시대는 그런 걸 심어주기가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먹고 사는 게 급급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심어줘야겠죠? 그것도 근데 알면은 실천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